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이네요. 자, social lives. 사회적인 삶. 사회적인 삶. 와, 이렇게 하니까 인삼이 되어버리네요. 사회적인 삶은. 자, 5번 numerous animal은 numerous는 many죠. 자, 수많은 동물들의 실제 주어는 lives가 주어 복수 r이요. 자, 강하게. 자, shape도 수동으로 썼네요. rpp. 자, shape도 되어진다. 형성. 형성되어진다. 자, affiliative 하면은 연합. 연합은 아니고 연합하는. 자, 그리고 cooperative는 협동하는. 형동하는, 협동하는 behavior, 행동에 의해서. 자, 명령문이죠. consider, 고려해봐라. rules를, 자, 늑대들을. 자,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자, researchers, 연구자들은 생각했어. 자, that은 접속사고요. 자, pack은 우리가 그룹이에요. 보통 동물의 무리를 팩이라고 불러요. 자, pack size, 동물의 그룹 사이즈들은 are regulated, 그래서 조절되어지는데 by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음식 자원들에 의해서. 자, 늑대들은 일반적으로 feed on은 먹고 산다. 먹고 산다니까. 먹고 산다. 자, 동물들인데, 자, search에서는 예를 들어서죠. 쉬우니까 그냥 슉슉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lk랑 moose를. 둘 다 뭐 비슷해요. 사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both of which에 들어가서 어법 주의하시고, both of which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컴마로 끊겼고, 좀 문장이 한번 다시 들어가니까 접속사 역할을 가지는 and they의 역할을 가지는 which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elk와 moose들은, 그러니까 뒤에 r 썼죠. 자, 더 큰데, 자, individual은 개인 한 마리를 말하죠. 개인 울프보다. 자, 성공적인 헌팅. 저기서 더 묶어야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슉슉슉. 자, 보시면은, 저 성공적인, 자, 헌팅은, 사냥은, search,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search 들어가면 뒤에 명사 들어가죠. large animals의 명사, 지금 이제 복수명사. 까지가 묶여서 동명사로 주어됐죠. 자, 그러면 그렇게 큰 동물들을 성공적으로 사냥하는 것은 usually 빈도부사 간만에 들어갔네요, 우리. 자, 빈도부사 비디 조디 이라베 일반동사 앞에 썼습니다. 자, takes의 단수 여기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자, more than one, 하나 이상의 울프가 필요해. So, 그래서 it makes sense. 자, 가주어고. 자, 이치에 맞다 뜻이죠. to 진주어죠. 자, support 지지 하는 것이. 자, 하는 것은 안 넣어도 돼요. 자, 지지하는데, 자, wolf pack. 자, 그러면 늑대의 무리가 evolve, 진화해왔다고. 자, because of 뒤에 구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the size of wolf's food. 음은, 늑대 음식의 사이즈들이 지들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 이제부터가 주제겠죠, 이거. 자, long term research. 그러면은, 장기간. 자, 연구인데, by David Matt. 치에 의한 연구는, 자, showed 단수 보여줬는데, that도 접속사. 자, 무리의 사이즈는, 자, 이 울부스 묶이고요. 사이즈가 주어, 단수 is. 자, regulated, 규제된다. 자, by 사회적, 그리고 사회적에 의해서. 자, 그래서 by not food related. 음식의 연류. 음식의 여유가 아니고 연류죠. 연류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진 과거분사로 썼네요. 뒤에 자, 뒤에 나오는 팩트를 수식 요인들이 아니라. 자, 이 연구자는 발견했어. 때도 접속사고요. 자, the number of죠. the number of 단수로 취급했나 보다 봐야 되겠네요. the number of wolves 복수로 끝났고 who can live together in coordinate pack까지 그 다음 is 나왔네요. 중요하죠 여기. 자, 우리 the number of가 주어가 될 때는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된다, 우리? 단수, 대표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들어가거나 곧 일반 동사 s, es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 발견했어. 저거는 이 늑대의 숫자인데 함께 살 수 있는 in coordinate는 조절되어진
조화되어지는 모래가 똑같아요. 물이 속에서 살 수 있는 실제 늑대들은 자 갈본드 되어져는 밑에서 봐야 되겠네요. 아이 드럽게 길어요. 자 아이스 갈본드도 수동이죠. 자 가본 되어진다면은 지배 되어진다. 지배라니까 지배. 자, 아마 결정되어진다라고 의역하면 더 좋습니다. 결정되어지는데 자 by the number of wolves 늑대 숫자에 의해서 자 within whom 그래서 어법 주의하시고 자 within 사실상 them 대신에 쓰인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within whom individual can closely bond가 동사예요. 자 closely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자 그러면 가깝게 가깝게 어이 성공했다. 연류 야 또 연류는 또 안 그러네. 그게 연류되어지는. 자 그 다음 밸런스드가 또 앞에 나오는 본드로 수식해주는 잠깐만요 closely bond가 아니네요. 좀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꺼내야 돼요. 저 balanced against를 여기서는 어떻게 의역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채로 대항해서라고 해야 되는데 직역하면은 일단 뒤에서 묶어서 다시 의역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해서예요. 대항하는데 저 the number of individuals 개인의 숫자인데 저 from whom 또 여기서도 whom 들어갔죠. from them 대신에 쓰였죠. individual can tolerate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tolerate는 견디다. 그래서 경쟁 경쟁을 그래서 다시 묶어보면 경쟁을 견딜 수 있는 개인의 숫자에 균형 잡힌 채로 대항해서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 살 수 있는 유대감을 가진 애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생긴다? 그것을 조절되어진다. 뭐가? 늑대 사이즈가. 그러니까 경쟁, 조화, 조화가 여기 사이에가 밸런스드, against 되어진 게 결국에 사이즈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좀 어렵게 썼죠. 자 그 다음 pack and their codes 코드는 규율. 자 그러면 무리와 그들의 규칙인데 of conduct 자 이 수행의 규칙들이 breakdown 부서진다. 자 부서지는데 when 거기에 너무나 많은 늑대가 됐을 때 늑대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딱 조절 가능한 숫자가 이상적인 숫자가 이게 늑대가 되는 것이지 얘들이 뭐 사냥을 하려고 때로 100마리씩 모여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정리해 보시면은 아 진짜 기네요 이거.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자 it was thought 수동이죠 생각되어졌어. The pack size of wolves 실제 조어는 사이즈가 주어져 늑대 무리의 사이즈는 was related 연류되었다고 그들의 prey는 먹이죠 먹이의 사이즈에 사용 가능한.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연구는 자 연구가 발견했는데 자 그들의 pack size 무리의 사이즈는 컨트롤 되어져 아까 우리 regulated라고 썼죠 조절되어지는데 바의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또 주제를 정리해 보면은 자 이런 늑대들이 이건 맨날 사냥하러 개떼처럼 몰고 가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서 비키 씨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늑대 무리의 크기는 사냥의 목적보다 사회적 관점에 의해 결정됩니다.